오늘은 147페이지 상업 입주론 하시잖아요. 예. 교재 보시면은 이 발터 크리스탈러의 이제 그 중심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예.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인데 시험상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거기 보시면 이 도시의 수하고 규모, 분포와 기능에 관한 이론이고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심지 이론에 대한 거는요.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최소 요구치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거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라든가 또는 규모라든가 또는 이 기능 등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 지문에 활용을 한 거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하고 규모,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기 있는 요 중심지라는 것 있죠. 요거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도시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는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상급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시로 가기도 하고 또는 교통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행정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드냐면 도시로 모여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교육 서비스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에 가서 면 단위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 정도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근데 그 이상의 교육 서비스는 제공이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인구가 없죠. 인구가. 인구가 없으니까 그 이상의 교육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급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지역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여기를 나가게 되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초등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도 대학교까지에 대한 교육 서비스는 제공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디까지는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야지 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규모가 클수록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구가 뒷받침이 되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간상에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도시 있죠. 예, 도시의 숫자는 많다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 배열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이 도시가 이런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있죠. 그게 이제 최소 요구치가 되고 재화의 도달거리는 이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범위 있죠. 또는 소비자들이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이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거리 있죠. 거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세종시라고 있죠. 세종시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럼 백화점을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대전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대전 자체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배후지에다가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재화 서비스를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전 인근에 있는 이제 조그만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은 이제 일로 모여드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애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가깝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중심지 이론의 전개라고 해서 용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용어를 보게 되면 중심지라는 건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이제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인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것은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접해서 만약에 세종시가 있다면 여기까지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얘네가 포함이 되죠. 교통병 지불하고서도 올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인근에 조치원이 있을 때 조치원에도 별다른 백화점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상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대전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전이 여기서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나오죠. 중심지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일반 교과서의 그림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가 최소 요구치고요. 이 바깥이 뭐가 되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되면은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중심지가 성립할 수가 없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서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최소 요구치. 여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얘기를 해요. 손익분기점을 지나면 이제 이윤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대전에 백화점 있잖아요. 예, 이 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전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흡인을 해도 충분히 백화점이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 백화점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전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세종이라든가 또는 조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고객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은 이윤 발생 면적이 되겠죠. 그럼 이 백화점 매출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질 거란 얘기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것도 이제 링이 나오는 거죠. 반대의 경우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최소 요구치가 되고요. 여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돼요. 그러면 이 백화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전뿐만이 아니라 세종이라든가 그죠? 조치원이라든가 또는 옥천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 고객을 다 흡인해야지만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백화점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전에 있는 사람밖에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은 손실이 발생하는 면적이겠죠. 그럼 백화점이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뭐가 존재해야 된다. 예,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심지 성립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중심지 상권의 형태라고 돼 있어요. 상권의 형태를 보게 되면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을 이루는데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는 정육각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단일 중심지일 때는요. 원형으로 성립이 가능해요. 여기 이렇게 중심지가 있으면요.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는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되겠죠. 도달하지 않는 못하는 부분이 없는데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원으로 성립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발생해요. 아니면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는 정육각형의 모델을 제시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중심지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어떻게 돼요?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는 정육각형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모델로 나오는 도시는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중심지론의 내용을 보면요. 고천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천 중심지일수록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거리하고요.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를 비교하셔도 유추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고차원 중심지수록 규모는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무슨 형태를 이룬다고 그러냐면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동사무소가 있고요. 구청이 있고요. 시청이 있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틀리겠죠. 동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구청 또는 시청에서.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교육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돼요? 다 틀리죠.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있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있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중심지수는요. 고차원 중심지 갈수록 그 분포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슈퍼 있죠. 예, 그 도심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왜 간혹 가다가 왜 TV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야, 이런 음식점이 우리 동네도 있으면 장사 잘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음식점들이 그 동네에 안 들어선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임대료가 안 맞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어느 분이 여의도에 가면은 왜 그 방송국 있고 뭐 증권 있고 뭐 많잖아요. 기업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방송국 앞에 이런 해장국집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장사 잘 될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의도가 임대료 비싸요. 그러니까 해장국 한 그릇 팔아가지고 임대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왜 그런 음식점이 없냐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시장 조사 다 해본 거예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이게 판단이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엊그저께 왜 예전에 그 저기 뭐죠 임대료 때문에 왜 그 망치 사건을 했던 그 뭐 이게 나왔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죠. 임대료가 갑자기 한 2,300에서 한 1,000만 원대 넘어가면 족발을 얼마나 삶아야지 그거를 24시간 죽어라고 그걸 해야 그거 하나 임대료 감당하기 힘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점포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강남 같은 데 가게 되면 대로변이 있잖아요. 1층에 있는 매장들이 예전에 커피숍 이런 게 많았는데 다 빠진 거예요. 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생각할 때 커피 한 잔 가기에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근데 뭐가 비싼 거예요? 임대료 비싸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외 헤어샵이더라도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헤어샵의 가격하고 동네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동네의 가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예제 나와 있는 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걸로 물어봤을 때 예, 틀린 거는 거기 이제 니은의 도달 범위를 준 거예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이 있죠. 거기까지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이제 그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범위죠. 또 고객들이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까지도 이게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이동하기에 어려운 지역. 예,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권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권이론을 보면요. 레일리에 대한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있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이게 28회 때 나왔고요. 얘가 26회 때, 27회 때 나왔고요. 얘가 25회 때 막 이렇게 돌면서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은 이론이 나왔어요. 계산이 안 나오고. 그럼 왜 계산을 안 내고 이론을 냈냐면 이게 간단한 논리로 주면은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문제를 주다 보니까는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28회 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원래 내면은 점포가 딱 A, B 두 개만 있다는 가정에서 출제해 주는데 28회 때는 이게 세 개까지 있는 걸로 그리고 매상고까지 같이 계산하라고 주니까 학생들이 당황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항의가 빗발치니까 이제
또 두 개로 주면은 내용이 어려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세 개로 주면은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쉬어가는 개념으로 이론이 아마 등장한 것 같아요. 이론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권에 관한 이론을요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레일리예요. 레일리.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아이작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보면요.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죠. 예, 그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중심의 크기라는 게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해요. 근데 요 크기는 주로 인구를 얘기를 해요. 인구를. 이거를 이론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작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도시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데 반대로 줬어요. 반대로. 근데 이게 작년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번 출제를 했어요. 그때는 맞는 지문으로 줬어요. 근데 작년 지문은 반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밑줄을 치고. 예. 그래서 그게 그 밑에 가면 내용 나와 있어요. 그죠? 내용을 보시면은 그 박스가 있고 그 밑에 가면 기억에 이렇게 돼 있죠.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나 추가하셔야 되냐면 경계예요. 경계. 예를 들어서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자 페이지는 149페이지. 이 경계가 같으면 이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죠. 예, 그러면 경계는 어느 도시에게 가깝게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비도시 쪽에. 예를 들어서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는데요. 얘도 인구가 5만이고요. 얘도 인구가 5만이면은 이 도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거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요 중간에 C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A도시와 B도시로 구매하러 갈 때 그 유인력이 크기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중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으니까 각각 집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서 살 수 있는 물품이나 여기서 살 수 있는 물품이나 종류가 똑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가면 돼요. 그런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 배 커요. 그러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훨씬 다양하겠죠. 예, 그러면은 경계는 얘네가 유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가겠죠. 끌어당긴 힘이 크니까. 그래서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무슨 도시 쪽에 B 도시 쪽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물어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이게 하나예요. 근데 주로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20회으로는 이것만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이것도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도 한 번은 인용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구별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레일리의 요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공식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도시의 유인력은요.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체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의 논리를 대입하시면 돼요. 각각 구해서 두 개를 합산한 것도 있죠.
분의 A의 크기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예제 나와 있죠. 예제 보면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은 A 도시의 인구가 몇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A 도시부터 C 도시까지의 거리가 10km죠. 그러면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두개 사라지니까 얘 4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 도시를 보면은 인구가 10만이죠. 근데 거리가 5km죠.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나누면 얘도 4천 나오죠.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4천 플러스 4천분의 4천이잖아요. 그럼 8천분의 4천이니까 얼마? 0.5니까 50%겠죠. 그러면 A 도시로 50%, B 도시로 50%죠. 그러면 인구 C 도시의 인구가 5만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중에 2만 5천 명은 A 도시로, 2만 5천 명은 어디로? B 도시로 이렇게 유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뒤에 지문의 배열을 보시면 뒤에 1, 2, 3, 4, 5번 있죠. 그 중에 50%의 배열은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0%가 안 나와요. 나중에 혹시 찍더라도 자신이 없으면 50%의 배열을 찍는 게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평균 50% 줘요. 50%를 제일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근데 조건을 보고 찍어야지 그냥 또 찍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대입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크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네, 거리가 있을 때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는 인구가 40만이고 B 도시는 인구가 10만이에요. 그죠? 그러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4배 커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리는 얘가 10km죠. 얘는 몇 킬로예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2배 멀어요. 2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4대 1이 돼요. 그럼 우리가 비례식을 만들게 되면 4대 1이 4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1하면 4 나오죠. 1 곱하기 4 하면 4 나오잖아요. 4대 4라는 거는 8분의 4와 8분의 4라는 얘기니까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쓰는 거는 계산기를 안 써도 되고요. 이걸 해야 되는 거는 계산기를 써야 돼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면은 이게 더 편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요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문제에 대한 거는 자꾸 접해야지 늘어날 수 있어도 그렇더라도 간단해 보이더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계산 문제는 순서 과정에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론을 다 풀고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그거는 꼭 예,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론을 갖다가 수정 보완해 준 게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 150페이지 그 밑으로 가면은 양가로 4번에 허프의 소매상권 이론이라고 해놓고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기억을 해줘야 돼. 주로 나오는 게 얘하고 얘가 나와요. 레일리하고 뭐 허프에 대한 거. 예.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있죠. 예, 중심지론이라는 거는 이 도시와 도시 간에 대한 어떤 이제 크기를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크기를 갖다 규명을 했다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은 만약에 대도시가 있으면요. 대도시에 여기 있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이게 도시가 딱 몇 개만 있다고 가정하냐면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해요. 근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르면은 대도시 지역 내에 가게 되면 점포가 딱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최대 일곱 개까지의 점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존의 점포가 있을 때 새로운 신규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 점포가 전체 도시에서 차지하는 효용이 있죠. 이 크기를 각각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요 중에서 A 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B 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C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다 구한 애들 있죠. 분의 A를 물어보면 20을 대입하면 되고 그러면
20% 나오겠죠. 100분의 20이니까. B를 구하라 그러면 100분의 30이니까 30%.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요. 먼저 개별 점포의 뭐를 구해야 돼요?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것은요. 네,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가 거리고요. 여기가 매장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은요. 랠리는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가 이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다 그러면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랠리는 이거를 제곱으로 준 거예요, 식을. 근데 여기는 제곱이 아니라 뭐로 주는 거예요? 마찰 개수를 주는 거예요.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마찰과 저항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개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과정이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통상 마찰 개수의 값을 2를 줘요. 2를 주는데 마찰 개수의 값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는 이걸 바꿔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또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해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다음에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요거는 개별 점포의 이 효용의 합계에다가요. 특정 점포의 효용의 크기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 했던 이제 이 레일리의 모형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거기 여러분들이 1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어요. 다음 자리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할인점 A와 B의 개별 점포의 효용을 각각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나가겠죠. A가 있고 뭐가 있을 때요? B가 있을 때. A의 매장 면적은 얼마예요? 거기 보면 5,000이잖아요.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그럼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5,000 나오겠죠. 그죠? 근데 B를 보면은 매장 면적이 2만이죠. 근데 2킬로죠. 그럼 2의 제곱이면 4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얼마 나오겠어요? 5,000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분의 특정한 점포 A를 물어봤잖아요. 5,000이잖아요. 만 분의 5,000이니까 몇 프로겠어요? 50%죠. 50%.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인구가 10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조건을 보면은 공간 마찰 개수는 2인데 도시 인구의 70%가 이용하는 거예요. 10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 10만의 70%면 7만이죠. 7만의 절반이니까 3만 5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숨겨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맥혔어요. 학생들이 이 조건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영악해지니까 조건을 꼭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점포가 최대 7개까지 구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C까지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C까지 나오면서 뭐를 물어봤냐면 매상고까지도 같이 물어본 거예요. 매상고. 이거는 매상고도 구할 수 있죠. 지금 얘한테 A점포로 이용하는 사람이 3만 5천이잖아요. 그런데 1인당 지출 가능 금액이 만 원이라고 주면 그럼 3만 5천 곱하기 만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상고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상고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 150페이지 가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이 있죠. 소비자하고 이 행선지까지 거리하고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그 다음에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놨죠. 거기 중에서 여기 레일리에서 제시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경쟁 점포의 수예요. 여기는 크기하고 거리에 대한 거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경쟁 점포의 수는 레일리의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일리아하고 컨버스의 모형에서는 도시는 땅 몇 개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두 개만. 근데 여기는 대도시 지역 내 다수의 점포가 입지하고 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경쟁 점포의 수에 의해서도 시장 점유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가끔 모의고사 보면 선생들이 이거 계산하라고 출제할 거예요. 10번 모의고사를 보면 한 3번씩은 들어올 거예요. 얘는 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뭐 그런 정도니까 일단 요거라도 정리를 잘 해두시고 연습을 해야지 뭐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양가로 5번에 공간균배 원리라고 있어요. 공간균배 원리의 사고는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게 도시의 중심이고요. 이게 상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상권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해도 기억하시나요? 상권? 네? 상권이라는 게 뭐겠어요? 배우지.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고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도시 내에서 점포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이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 또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보시면 공간균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입지 유형별 점포라고 그래서요.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는요. 동정업종의 점포예요. 그럼 이제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재라는 것은 모여서 입재해야지만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요. 비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 있죠. 의류라든가 가구점이나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고객을 흡인하기에도 좋죠. 근데 산재성이라는 것은요.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우리가 동네마다 가게 되면요. 세탁소라든가 헤어샵이라든가 뭐 이런 슈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수십 개씩 모여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그 서비스 기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발한 사람이 내일도 가서 이발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분산해서 입지할 때가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우리가 산재성 점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대한 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번에 강남에다가 농기구점 하나 하고요. 어구점을 하나 냈어요. 그럼 매출을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도시적에서. 농기구점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죠. 농사 짓는 곳 있죠. 거기에 모여 있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어구점은 항구라든가 어촌을 끼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입지하는 게 유리한 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집심성 점포는요. 얘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면 도심에 입지하는 게 중심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냐면 백화점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예전에 1980년 기준 했을 때 서울의 백화점은 전부 명동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동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80년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까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와서 물건을 구매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정도의 소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 곳곳에 이렇게 산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보고 지점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서울의 모든 도로 구조는 어디를 다 지나가게 돼 있겠어요. 명동을. 그러니까 여기 모였던 거죠. 여기. 근데 너무 많이 모였다 보니까 예전에 경기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거의 다 문 닫았죠. 예전에 그쪽에 있던 뭐 미도파라든가 코스모스 이런 다 문 닫았고 예, 그냥 남아있는 게 신세계하고 이제 롯데 뭐 이런 정도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네, 그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상품의 종류에 따른 그 상점의 분류라고 해놨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가 낮아요. 구매 빈도는 낮은데 이윤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편의품점이라고 있어요. 그죠? 편의품이라는 게 이게 컨비니언스 굿이에요.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이 편의점을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일상의 필수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선매품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건 우리가 쇼핑 굿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게뭐 하는 거냐면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옷 같은 걸 보고 눈으로 이렇게 쭉 비교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선매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문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리 굿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한 대로 브랜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소위 한 대로 명품 이런 거 구매할 때는 시간과 노력의 제약을 안 받죠. 해외까지도 원정 가야 안 가요. 쭉 가죠. 그냥 비행기 값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편의품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 팔아도 이윤율은 상당히 크겠죠.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참고란에 보시면 상권 획정 방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공간 독점법이라고 해놨는데 제목대로예요. 공간 독점법은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반경 2km 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특정한 주유소가 공간을 독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상권의 범위를 구획하는 것을 공간 독점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장 침투법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상권의 중첩을 인정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이게 상업용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걸 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규정을 해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역 주변에도 편의점 무진장이 많죠. 근데 원래 편의점이 하나만 있었으면 걔는 여기 전체가 자기 상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편의점 하나가 들어왔으면 겹치죠. 또 C가 들어서도 겹치죠. 원래 이 편의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주변에 고객 인구가 한 2천 가구 정도 있어야 된대요. 2천 명. 그런데 몇 개가 몰려 있다는 얘기는 그 작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거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분산시장 접근법 있죠. 예, 요거는 특정 수요 계층만을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 상권이라고 그래요. 상권이 이어지질 못해요. 우리가 왜 강남에 가면은 논현동에 가면요 가구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취급하는 게 이태리제 수입 가구 있죠. 예, 그런 거 주로 취급하는데 예전에 그 대리석 침대 하나가 2억인가 뭐 그렇게 해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소비하는 수요 계층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의 범위를 구획하는 것을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거니까. 그런데 선생들이 용어상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요 집심성하고 집재성이 있죠. 요 가끔씩 지문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63페이지 가면 지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월이 다 간 거죠? 3월이. 다음 주에 제가 오면은 4월이잖아요. 그렇죠? 4월 달 와서 한 4번 보면은 5월이죠. 그렇죠. 네, 간단하죠. 금방인 거죠. 5월달, 6월달 지나면 조금 있으면 여기 에어컨 틀어야 수업될 거예요. 더워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냥 햇빛 막 들어오고 그래서 덥다고. 그러면 이제 금방이란 얘기죠. 뭐 금방.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눈 열심히 해야 돼. 이 상태로 가면은 답은 나와 있는 거야. 어? 답은. 그래갖고 또 설마니 또 내년 또 이맘때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겠지? 어? 아버님 보기도 미안하지? 참. 야, 진짜.
자, 우리가 이 지대론에 대한 거는요, 시험상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인용을 해줘요.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이 지대하고 지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대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대예요, 지대. 줄여서 그걸 지대라고 그래요. 지가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토지 가치 있죠. 줄여서 우리가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토지에는 부증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제로이면 가치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죠. 그렇잖아요. 가치를 갖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가치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얻을 수 있다고요. 지대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가 크면 얘도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싸지면 얘도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례. 그래서 여기 있는 지가를, 여기 있는 요 지대 있죠? 지대를 갖다가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면은 뭐가 나와요? 지가가 나올 때 얘하고는 비례하지만 얘하고는 반비례한다고요. 그죠?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이 원리의 바탕을 둔 게 이제 뒤에서 간평에서 배우시는 이제 수익 방식의 원리가 이제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고전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지대 논쟁이라고 있어요. 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학자들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전학파가 있고 무슨 학파가 있냐면 신고전학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대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냐 아니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잉여인가에 대한 다툼의 핵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런 얘기죠. 지대를 봤을 때요. 이거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고요. 이거를 생산비로 간주하는 것들은 신고전학파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전학파에서는요, 지대를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산 요소 하게 되면 토지가 있죠. 노동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 자연물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생산물로, 생산 요소로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대가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죠. 근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닌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제공해야지만 임금을 수취할 수 있고요. 또는 자본가가 투자 운영을 해야지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얘네 둘은 노력소득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얘는 자연물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소유관계의 변화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대는 무슨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주어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뭐로 봤다? 잉여로 봤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지대라는 것은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지난번에 리카도의 차익지대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당시 영국에서 만약에 밀 수입이 금지를 시켜서 밀 가격이 뛰죠. 네, 그러면 토지의 경작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생산성이 좋은 토지하고 그렇지 못한 토지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냐면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논리는 생산물 가격이 뭐 해서 상승해서 뭐가 올라간 거예요? 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는 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배우셨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신고전학파의 논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따르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해야 하네요. 자, 우리가 그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요. 이 토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하고 뭐가 투입이 되겠어요?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줘야 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토지로부터는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윤이 없잖아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여기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논리에 따르면은 이거는 한계지가 됐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이 줄 게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라는 거예요, 지대를.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대를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을. 상품 가격을 10만 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뭐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대가 비싸졌기 때문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지대라는 거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고전학파에 놀린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토지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지대를 무슨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산비로 보고 얘네는 그냥 잉여이자 뭐로 본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급여 정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 박스 있죠? 163페이지에 박스에 가면 밑에서 두 번째 칸이 있죠? 거기 보면 생산물 가격과의 관계라고 해놨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소득이고 신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넘어가시게 되면 농경지 지대이론이라고 있죠. 별표해야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대론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 특히 차액지대, 그 다음에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 다음에 입찰지대론이라고 있죠. 그건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대론이에요. 예. 그래서 걔도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안 못해도 대서까지 지대론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지대론부터 하죠.